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이 두통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의사를 같이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진료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의사랑 진료하고 나서 이 의사가 나오더니 대기실에 있는 아내를 따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남편은 아주 심한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서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매일 아침마다 야채와 과일과 너트 종류가 들어간 건강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십시오. 그리고 점심에는 영양가가 충분한 식사를 차려주시고 저녁에는 남편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을 매일 차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절대 남편에게 가사일로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스트레스 줄만한 어떤 개인적인 일도 아예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잔소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게 1년 정도만 하면 남편이 이제 건강이 잘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의사가 뭐래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아주 무심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죽을 거래요.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사가 말한 대로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유머를 읽으면서 이 남편이 평소에 좀 아내에게 잘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반성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이유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떤 하늘의 이유이든지 반드시 고난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고난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을 주해하면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 어떤 도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가 기록된 4장의 역사성을 담보할 만한 어떤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나 아주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를 기록한 다니엘서 4장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허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론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 바벨론 왕궁이 혼란기에 접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저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5장에 가면 그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사이에는요, 네 명의 왕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인 아멜 마르둑이라고 하는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2년을 통치하고, 그러면 그를 암살한 네르갈살 우스루, 이 이름도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르갈살 우스루. 여러분 잘하시네요. 저는 몇 번을 연습했는데 네르갈살 우스루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입니다. 여러분, 그 사위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아멜 마르둑을 죽이고 그가 왕위에 올라서 또 4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서 전쟁에 나갔다가 그도 죽게 되자 이 네르갈살 우스루의 아들인 라반시 마르둑이라고 하는 아들이,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이 라반시 마르둑은 불과 어린 아이에 불과했을 때 왕위에 앉아서 한 1년 정도를 다스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느부갓네살 이후에 그의 아들과 사위와 외손자가 적어도 한 7, 8년의 기간 동안을 다스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과 어떤 그 이야기를 조화시켜 보면,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오늘 4장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왕궁에서 쫓겨난 이후에 약 7년 동안 그의 아들이 2년,
그의 사위가 또 4년 동안 다스릴 동안에 그가 병으로 고생하다가 나중에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왕궁으로 복귀하였을 때 그의 손자인 이 라반시 마르둑, 불과 한 10여 세가 되지 않았을 그 나이에 다스리던 그 왕을 섭정하면서 왕권을 회복했다가 결국 그도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왕조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 바벨론의 역사 기록을 탐구하면서, 여러분 바벨론의 역사는 우리가 서령 문자라고 하는 쇠기 문자로 점토판에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진 점토판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두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왕궁에 있을 때 다른 신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역사가들에게 있어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어떤 징계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그가 병들어 죽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모든 왕들이 병에 들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다른 왕들에게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병들어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바벨론 역사가의 입장에서도 무언가 주목할 만한 특별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결론 내리면 오늘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의 어떤 고난, 이 사건은 충분히 역사성을 가진 이야기이며 이 일곱 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7년간 왕권의 공백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7개월이다, 아니다 일곱 대는 7주일 수 있다, 심하게는요 7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7일 동안에 어떻게 손톱이 새와 같고 머리털이 짐승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모든 어떤 의견이나 해석들을 우리가 배제하고 여러분 7년간 고난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그럼 이미 여러 몇 주간 살펴본 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꿈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돌보지 아니하고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고대 근동에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키고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덩치가 크면 클수록 그 그림자도 크기 마련입니다. 왜 고통당하고 불의와 억압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징계가 갑자기 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박한 진노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2달 동안 기다리시고 그가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해야 될 터인데 그가 자신이 세운 엄청난 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임한 이 평강, 이 권력이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 성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세우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권력을 주셨고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애굽을 나의 손에 넘기셔서 이 고대 근동에 절대 권력을 쥐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교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이 어떤 성인가,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인데 그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한 53마일 정도 내려가면 여러분 힐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도시가 바벨론 성이 있던 도시입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벨론 제국 87년 역사 가운데 43년을 다스리면서 어때 절대 왕정을 이루고 평안한 시기에 그 도성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특별히 그 도시의 크기가 한 2200 스퀘어 피트 정도 됐다고 합니다. 2200 에이커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그 2200 에이커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 580 에이커 정도는요 왕의 도성 City of King 그 담장이 세워져 있는데 이 담장은 외벽과 내벽 이중성으로 되어 있고, 그럼 이 담장의 높이가 낮은 곳이 한 15m가 높을 정도로 아주 높은 그런 담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담장에 세워진 아주 유명한 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의 신인 이스타르에게 헌정된 이스타르의 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그럼 이 문의 높이만 해도 14m가 높으니까 이 문보다 높은 그 도성의 규모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벽 위로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다닐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아주 든든한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안에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큰 사원이 있어서 이런 먼데 보시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쌓여져 있는데 이 바벨론의 사원이고 또 어떤 권자였던 그런 지구라트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 평안한 시기에 이 아름다운 도성을 다 건축하고 나서 그가 지붕 위에 올라서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의 권세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겠는가, 그런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세 차례나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럼 그 성전에 쌓여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10만 달란트의 금 그 대부분을 노략해왔습니다. 많은 전쟁을 통해서 노략물을 그 궁에 쌓아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점령하고 나서 그 애굽에서 받은 어떤 조공으로 받은 세금만 해도 아마 엄청난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바벨론 성벽에서 발견한 한 구절이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 왕권의 보좌요, 이 성은 내 왕권의 보좌요, 내 백성이 흠모하는 성이며 온 땅이 연합되는 곳이다, 이 땅에서 모든 민족이 다 연합될 것이다, 자신의 절대 권력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교만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남은 삶에 평강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멸시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낮추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바벨론 왕을 낮추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우리의 계획,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럼 목회자나 선교사들도 마음속에 늘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한 영적인 지도자들인 것 같은데 결국 보면 어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농부가 가을날 열심히 일하다가 오후에 햇살을 피해서 그 집안 마당에 있는 호두나무 그늘에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디자인 참 잘못하셨다. 이 우람한 호두나무에는 작은 호두를 달아놓고 보니까 자기 집 지붕 위에 박넝쿨이 있는데 저렇게 연약한 박넝쿨에 큰 호박을 달아놓으셨으니 차라리 이 우람한 나무에다가 호박을 달아놓으시지. 이렇게 땀을 식히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탁 하더니 호두가 머리 위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이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 잘하셨습니다. 이 호두나무에 호박이 달려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그냥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고 때때로 정말 그 주권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계획, 내 생각을 쫓아가려는 그 교만, 그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럼 청지기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자신이 승리하고 자신이 쟁취한 재물과 권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고난을 당한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저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회적인 성공과 지위를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과 좋은 사업을 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과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럼 구하고 부단히 찾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그런 겸손이 없었습니다. 청지기적인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고난당한 것입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당한 고난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그가 당한 고난은 왕위 박탈입니다. 왕위가 박탈당한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왕위가 내게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바벨론 왕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절대 권력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왕위를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권세도 능력도 영광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적인 사명,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느부갓네살의 삶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모든 것을 빼앗으신 것입니다. 아마 한때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울화가 치밀어서 아마 뭐 미치거나 병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고통당하는 모습.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은 관계를 박탈당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또 한 가지의 고통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세워주고 내가 의지하고 배려했던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쫓겨나고 고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역사가들의 또 어떤 기록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 아들인 아멜 말둑에 의해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왕위를 이어야 될 아들이 마치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듯이 자기 아버지를 내어쫓고 왕위를 찬탈하는 어떤 그 모습, 그럼 얼마나 가슴 아픈 어떤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럼 지난 주간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이 볼티모어 지역에서도 목회를 하시다가 남가주에 가셔서 지난 한 9년 동안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이, 저도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교회 어떤 목회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럼 뉴스에 나온 대로만 보면 2016년에 그 교회 재정을 보는 집사님이 약 한 2년에 걸쳐서 75만 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가 분란이 되고 많은 어떤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이 일에 책임을 지고 또 목사님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임하신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가 자기 자신의 문제로 물러나는 것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세운 사람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참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고난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러면 오해로 말미암아서 무고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고난은 그런 무고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사람 앞에 겸손했겠습니까? 아니, 사람 앞에는 더 교만한 모습으로 그가 다스렸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고 결국 사람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당했던 고난은 바로 인간의 존엄이 박탈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왕권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도 박탈당하는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사람의 인격과 인성이 사라지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어떤 질병,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상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사상과 어떤 상징 체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럼 사람의 몸을 가지고 머리나 손, 발이 짐승이나 새의 어떤 그런 모양을 가진 그런 문양들이 이집트나 고대 근동에 많이 새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은 사람들. 여러분, 어떤 귀신이나 죽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당한 이 고난은 마치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만, 목숨은 붙어있지만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차라리 그가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그런 엄청난 고난이 느부갓네살 왕의 삶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엄청난 고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 고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 고난, 그리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어떤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박탈당하는 바로 그 고난, 그럼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교만과 죄악 때문에 그럼 마땅히 우리는 그 형벌 아래 놓여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고난 위에 또 다른 어떤 환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땅히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버림받아야 될, 그리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야 될 그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쫓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겸손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죄 때문에 왕권을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그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 주님이 다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기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